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제타 7세대 1.4 TSI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14,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저공의 3종 등록으로 각종 감면 혜택 또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넷 쪽 스톤칩 크랙 없이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네, 생활 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6.58로 8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네, 붓터치 아주 살짝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리얼 휠 컨디션, 생활 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7.23으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 기스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볼게요.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 기스 없는 상태네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이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4,939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에 전동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ECM 룸밀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네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 전자식 파킹, 오토 스탑 버튼, 주행 모드 조절도 있고요.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엔진 쭉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볼게요. 미션 쪽 살펴보시고 그 옆으로 엔진 쪽쭉 살펴보시면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폭스바겐 제타 7세대 1.4 TSI 프레스티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제조사 보증 남아 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